Sexy Music. 껴지지가 않았었는데 진짜 이렇게 형님 입에서 들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실 남자들의 사실 그 뭐랄까 영심이 포함되어 있는 건 주로 이런 거잖아요. 내가 몇 대 몇이랑 싸웠어. 그게 이 전설적인 임창정 형님 나한테 시킬 때 시킬 때 이런 게 아 이거 후끈 바라 그러네. 이거 나는 좀 벗어야겠어요. 아 이거 진짜 9대 1 뭐 10대 1 뭐 많어. 요 얘기부터 할게. 기득권을 가지고 돈과 물질로 뭐 재벌이든 아니면 뭐 이 뭐 육체의 어떤 그 강건함으로 약자를 누르고 괴롭히는 거나 꼴을 못 봐요. 그래서 김민종 영화 시사회 때 그때 이제 그 조성모 있었고 윤다운 있었고 투자자하고 이제 제작자하고 자리를 했어. 자기가 투자했으면 투자했지 왜 자기 그 주민공들 앞에서 나는 물론 초대해서 간 사람이 제 삼자지만 막 영화가 막 뭐 같다는 둥 막 뭐야 계속 시종일관 너무 면박을 주는 거예요. 뭐 연기가 어쨌다는 둥 뭐 영화가 뭐 뭐 같다는 둥 아니 그 영화 시사회 끝난 날 그래도 좋은 자리에서 참다가 그냥 그 자리를 다 그냥 뒤집어 엎어버려서 그냥 아예 그냥 상 위로 올라가서 이거 돈이 많으면 얼마나 그래 그 같이 경호원까지 막 그래서 다 벗고 막 조성모 말리고 막 아 물어봐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도망가고 그다음부터 내가 영화 캐스팅이 안 됩니다. 아니 결론이 웃기네. 아니 그래서 아니 아, 지금 그 제작자님도 지금 활동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아. 그래 지금 영화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 아 그럼 영상만이 하는 아니 위자리를 빌어서 아무튼 뭐 좀 제가 죄송합니다. 여러분. 저 개인적인 감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 민종이를 제가 너무 사랑하고 민종이에 대한 의리로 그저 그때가 좀 제가 욱했었습니다. 제가 죄송하고 가끔 좀 영화 좀 저기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영화 좀 캐스팅 좀 해주십시오. 아 그럼요. 아니 무조건 받아주시는 남자니까 남자. 사과드리겠습니다. 자 남자 조건 두 번째 주먹. 주먹. 아 이거 지금 여태까지 쫙 얘기가 전달 이게 쫙 진행되면서 그러니까. 딱 맞아 떨어지는 거 주먹입니다. 솔직히 우리 보성이 형님 그 주먹을 영화에서 많이 봤습니다. 맞아. 근데 뭐 대역을 쓰시지 않으시죠? 절대 대역을 써본 적이 없죠. 절대. 그래요. 100% 다 소화해내시는 거 100% 다. 100% 다. 제가 왜 안 쓰세요? 예전에 스턴트맨도 좀 했었고. 네. 예전에 그래서. 제가 저기 항상 그 리얼한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대역을 쓴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좀 내가 단점이 좀 오바를 한 게 있잖아요. 내가 성격이. 그래서 예전에 한번 그 촬영할 때 쌍정을 정말 멋있게 돌렸어. 너무 멋있게 돌렸어. 더 이상 안 돌려도 돼요. 근데 더 오바하고 막 떠서 막 이렇게 하다가 이거 이렇게 안전장치가 돼 있는 그 쌍둥이 아니고 이 쇠살 종종이잖아. 날카로운 거. 그게 빡 찍힌 거야. 그래서 피가 이게 녹화장에서 그때 그 뭐 프로에서 했어요. 네. 저기 붕어빵. 애들이 눈만 들어. 이게 피가 뭐 애들이 보는데 앞에서 피가 막 이게 쏘는 거야. 이게 그때 이거야. 오 여기 상처가 있네요. 어떻게 눈썹 위에. 근데 이게 그래서 내가 애들 앞에서 막 박수 치는데 거기서 더 하다가 일한 거야. 반성하는 의미로 병원에서 그 마취를 안 하고 깨맸어요. 이게 난 너무 깊어가지고 이중을 꿰매고 속 안에서 꿰매고 진짜인데? 병원 가서 알아봐. 의심스러운 부분도 있으니까 설명 이게 아니고 이거 딱 듣지만 근데 들으니까 우리가 말리는 거야. 이중으로 이거 깊게 이거 안 와요. 그리고 13대1을 10대1을 왜 싸워 자기가? 아니 이길 수도 없는 거라니까. 왜 싸워? 그리고 병원에서도 이거 꾸밀 때 뭐 마취 안 하면 안 해. 그러고 내가 머리 꾸며봐서 알아. 겉에만 꾸며? 엄청 아프지. 알지. 머리 몇 분 아까 못 봤니? 양치실에서 피 흘리는 거 그렇게 약하신 게 약간 시다니까 가서 하면 지금
기를 너무 우리 가서 가서 아까 전에 우리 기술자 했잖아. 그 정신으로 가. 여기. 역시 형님 대단하십니다. 자, 이제 앉아서 하는 건 여기서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명히 연예계 의리 아이콘이시고 형님 레전드이신 거 압니다. 하지만 저희도 만만치 않다는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제대로 연기해. 아니, 재수가 좋으시네요. 이 정도는 뭐. 갑자기 왜 그러는 거야, 지금? 네. 아닙니다. 갑자기 왜 말하다가 갑자기 왜 그래? 아. 꼬맨 얘기하다, 괴맨 얘기하다. 아닙니다. 저희가 의식을 하다기보다는 저희도 남자입니다. 네, 그래서 결국 테스트도 해볼 겸 사실은 결투 신청을 하는 거입니다. 뭔 결투? 예. 형님의 말과 행동이 좀 같은지 아이가 또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저희 프로그램의 하극상입니다. 이건 좀 조금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참을성 테스트부터 하겠습니다. 참을성? 응. 마취제를 안 하고 속살부터 수로만을 뽑았다는 엄청난 참을성. 뭐든지 다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자, 형님. 저희 고통을 모르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럼? 바로. 성주길! 일명 무통신군이라고 해서 그래? 이 친구는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자, 노래 잡을 때 마취 안 하고 했습니다. 안 합니다. 빨래차기 하다? 빨래차기 하면 상처가 되게 많으시네요. 빨래차기 하다? 빨래차기는 뭔가? 아, 이거 손짜가 이거예요. 맞았어. 자, 대신 룰은 이겁니다. 울거나 엄마한테 이르는 사람이 지는 겁니다. 예? 마취. 오케이. 절대 안 쫓으신지. 누구나 벌써부터 눈물이 나네. 알겠습니다. 누구나, 너 여태까지 고통 한 번도 못 느끼네. 중군이잖아. 나! 너 고통이 중군이! 팔뚝 좋다. 중군이 팔뚝 좋아. 야, 중군이가 또 숨겨진 거. 보세요, 상처 하나 없는 제 팔뚝. 와, 기가 막혀. 기가 막혀. 왜, 왜 하다? 자, 울거나 엄마한테 이름을 지는 겁니다. 오케이. 하나, 둘, 셋! 우와! 자, 그만. 이거 참는 게 아니에요. 그냥 뭐 건지러 건지러. 야! 죄송하지만 장갑 좀 벗어주면 안 될까요? 하나, 둘, 셋 한번 하셔야 됩니다. 힘써. 중훈아, 너 힘들어. 괜찮아. 견뎌. 다시 맞았어. 편안하게 웃어. 웃어. 하나, 둘, 셋. 괜찮아, 괜찮아. 중훈아! 야, 중훈이 좋아. 역시 동네야. 사람 누구? 네. 자, 다음은 김종국과의 대결에서 정말 아슬아슬하게 패배를 했던 우리 프리스타일의 서로 바라봐 주시고요. 일단 눈빛 되게 부탁했습니다. 자, 눈빛 대단합니다. 이분이 수원에서 좀 한번 하신 한가한 하신 분입니다. 하나, 둘, 셋. 지금 사라이들이기 때문에 형님과 민호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올라오신 거 살기를 느끼신 거 의외로 세게 나오니까 가벼운 안 내면 술래 가위바위보! 남자 주먹이야 사라이 주먹 남자는 주먹입니다. 남자는 주먹 남자는 주먹입니다. 안 내면 술래 가위바위보! 내 기수말로 남자 주머니가 빠네 빠니까 형이 딱 들으시고 가위를 낼 걸 알고 형이 주머니를 좋았어 야 이거 미션이 아픈데 형. 자 여기 요거는 좀 긴장하시는 것 같은데 형님. 자 요거는 화끈하게 제가 여기 당연히 위로해야 돼. 양해 말씀을 드리는 거는 고통스러워도 좀 죄송하다 방송이기 때문에. 자 하나 둘 셋
우리 박근식이 그리고 전설의 핵주범 기관장 18장의 주인공 13대1의 주인공 김보성. 제가 동훈이 이제 신혼여행에서 그 베트남 그 게임장에 펀치 이 기계를 기록을 제가 세워놓고 왔습니다. 보여줘. 오, 좋아요. 그럼 약간 어퍼컷으로. 어퍼. 여기에 진실. 어, 빗 맞았는데 700? 맞았는데 우와! 빗 맞았는데! 아, 이거 잘 맞았죠. 자, 두 번째. 김보성. 보세요만 보시죠, 형님. 멋있다. 갑니다. 펀치. 전설의 주목이 지금 아니 근데 왜냐면 다시 하자 서로 빗맞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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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럼 먼저 하시죠. 아 역시 예능을 아시네. 오! 이번엔 됐어 이번엔 제대로 제대로 몇 점? 500 600 700 800 나도 한번 기회를 주세요. 박근식. 한번 기회를 주세요. 이 시계는 그냥 서서 쳤습니다, 지금. 아, 요것도 조금 그래. 700, 800. 와! 891! 笑声在为我送温暖，你为我注入快乐强电。今日我与你又是肩并肩，当情再度添上新鲜。형님 일단 계속 치우고 해서 저희끼리 클로징을 가야 되거든요. 형님 깨실 때까지 치시고 좋지. 아니 계속 깨면 말씀해주세요. 기록 나오면 점점 내려가 기록 나오면 말씀해주세요. 이거 참 이거 어떻게 좀 야 나는 세상에 나한테 가위바위보 치는 사람 처음 봤어. 형님 그게 말이 돼요? 고성형님은 진짜 조심이야. 그게 좋아. 다음에 모시고 우리가 그래. 그냥 저 만나서 시 얘기할 때까지 그래. 시 얘기하자. 시 재밌었어. 발주하자. 아, 저희 프로그램은요. 월요일 밤 11시에 이야. 여러분 방영됩니다. 여러분 많은 시청 바라고요. 네. 우리 보성이 형님 부셔도 모른 척 좀 해주세요. 네. 보성이 형 13대1이에요, 여러분. 대단한 분이십니다. 기왓장 18장 계십니다. 정말 멋진 남자. 멋진 남자. 점수를 어쨌든 의리하시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랑입니다. 한우상 준수. 자 이거 좀 뽑아주세요. 이거 예, 그만해야 됩니다. 예. BGM이랑 너무 안 맞아서 이 음악이 너무 테크니스트 형이 야 야 그 아무튼 네. 반성을 해야 돼. 네 진정한 대한민국의 의리의 사람이 되어주십시오. 네. 파이팅! 아 제가 그 교육을 좀 제대로 시키려고 이렇게 왔다가 제가 오히려 거꾸로 좀 당한 기분이 좀 듭니다. 제가 떠나서 펀치볼로 접은 적이 없는데 우리 근식 군한테 오늘 처음 졌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다시 도전하겠습니다. 기다려. 세요! 빨리 가시죠! 그
소원이 뭡니까? 항상 20년 전부터 꿈꿔왔던 그 소원. 결혼. 아, 해야지. 아, 당신 희망도 뭔지 모르겠지만 안 될 거예요. 야, 난 두림이 났는 거야, 이 개. 얘들아, 나 손. 어, 무서워. 뭐야? 뭐야? 갈라진다, 갈라지고. 결혼 운은 없어. 결혼 운은 없어. 야! 야, 이따만 걸렸잖아! 볼 품 없네요. 이게 밋밋한데요? 지금 엉덩이 관상을 보니까 장가를 가야! 야!